이번 영상이 비둘기 키우시는 분들, 입양하시는 분들, 그리고 마술사분들에게 큰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비한 동물을 사랑하시는 마법사 그리고 머글 여러분들, 비둘기 사촌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마술용 비둘기와 길거리에 있는 닭둘기는 과연 얼만큼 큰 차이가 있는지, 뭐가 그렇게 다른 건지 이렇게 궁금하셔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시간에는 비둘기 입양하시는 분들, 비둘기 키우시는 분들, 그리고 비둘기를 주로 다루시는 마술사분들을 위해서 정보 영상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둘기는 정말 많은 종류가 있지만 일단 우리가 반려동물로 키우는 비둘기는 매우 한정적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간추려보자면, 우리가 반려동물로 키우는 비둘기는 크게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집비둘기 계열과 산비둘기 계열입니다. 집비둘기는 공작비둘기, 앵무비둘기, 자코뱅비둘기, 쿠루퍼, 라우르 등등이 있는 계열의 비둘기들을 말해요. 산비둘기 계열하면 염주비둘기, 백염주비둘기, 러시안 백비둘기, 박설구 등등이 있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제가 말한 종류 하나하나가 궁금하시다면 제가 신비한 조류사전 컨텐츠로 올렸으니까 해당 영상을 한번 보시고 오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고요.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계열로서 싸잡아서 설명을 할 겁니다. 먼저 집비둘기부터 보겠습니다. 집비둘기라는 명칭은 말 그대로 사람의 집에서 키울 수 있게 길들여지고 개량된 아이들이라고 해서 집비둘기예요. 집비둘기는 정말 엄청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정말 많은 종류가 있지만 딱 하나입니다. 뭐가 딱 하나냐? 우리가 일명 닭둘기라고 부르는 이 바위비둘기, 이 딱 하나의 종에서 앵무비둘기네, 공작비둘기네, 자코방이네 등등이 엄청 나온 거예요. 때문에 제가 앞서 나열한 이 종류의 애들은 모두 크기고 생김새고 나발이고 학명이 전부 바위비둘기랑 똑같습니다. 공항 같은 데만 나가보셔도 알겠지만 보통 한두 마리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무리를 지어 살아가요. 집단 생활을 합니다. 앵무새처럼. 때문에 육안으로는 쉽게 구분이 잘 안되지만 무리 중에 또 리더가 존재합니다. 리더에 의해서 이리저리 움직이기도 하고 또 주기적으로 리더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둘기들은 일단 활동량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주 움직이고 돌아다녀요. 때문에 가정에서 반려동물로 키우게 되면은 자주 날거나 방 여기저기를 걸어다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바위비둘기의 후손인 특성상 덩치가 큰 종류들이 대부분입니다. 보통 중대형 앵무새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게 있고, 그것보다 물론 더 큰 종류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본 비둘기들의 전형적인 특성인 귀소 본능이 있기 때문에 집이나 특정 어떤 위치를 잘 찾아갈 줄 안다는 것도 이 집비둘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통신용으로 사용이 되기도 했죠. 자, 다음은 산비둘기입니다. 산비둘기 계열도 물론 집비둘기와 같은 비둘기지만 계열이 조금 다릅니다. 일단 학명부터가 전혀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애완용으로 키우는 산비둘기 계열은 딱 두 종류입니다. 바로 염주비둘기와 박설구가 있는데요. 염주비둘기는 이렇게 표기를 하고 박설구는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학명이 너무 다르죠. 참고로 이 염주비둘기와 아주 가까운 종류의 비둘기가 우리나라 야생에도 존재합니다. 바로 맷비둘기죠. 한국 야생에서 서식하는 맷비둘기는 학명으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분류학적으로도 그리고 실제로 습성으로도 염주비둘기와 매우 가까운 종입니다. 산비둘기는 같은 비둘기지만 집비둘기하고는 굉장히 반대의 생태를 보이는 새들입니다. 아까 설명해서 집비둘기는 무리 생활을, 집단 생활을 한다고 했었죠. 반대로 산비둘기는 단독 생활을 하는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 산에 가면 맷비둘기들만 봐도 보통 산에 한 마리씩 떠돌아 다니죠. 가끔 여러 개체가 한 곳에 모여있는 경우가 보이긴 하지만 이거는 각각의 개체가 어떠한 이유로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잠깐 모여있을 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무리나 집단을 형성한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인 오합지졸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무리의 리더도 없고 각각의 개체들이 무리로서의 단결력도 없는 그런. 그리고 집비둘기에 비해서 활동량이 비교적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앉혀두면 정말 안 지루한가 싶을 정도로 가만히 있는 경우를 많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비둘기 계열들은 귀소 본능이 없습니다. 박설구, 염주비둘기, 네, 다 귀소 본능 없는 새들입니다. 그리고 집비둘기 계열보다 덩치가 매우 작은 종들이 많다는 특징도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집비둘기와 산비둘기의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비둘기의 종류 하나하나 궁금하시다면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